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방설비 기사 강의를 맡고 있는 김상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우리 소방설비 기사 전기 분야 필기 시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데에서 안내하는 그런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 보시면은 제목이 바로 필기 합격 전략 설명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2021년도 소방설비기사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목차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소방설비기사 취득했을 때 진로하고 전망, 그 다음에 응시 자격, 그리고 시험 안내, 과목, 검정 방법, 그 다음에 효율적인 학습 순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우락에서 제시하는 합격 전략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런 순서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및 전망인데요. 크게 요약하면 세 가지 형태로 요약이 가능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격을 취득했을 때 엔지니어링 관련된 회사로 진출할 수 있다. 그래서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그 다음에 점검, 그리고 안전관리 분야에 진출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공기업의 기술직 신입이나 경력사원 채용 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자격 종목 중에 하나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공무원 시험 볼 때 가산점이 부여가 된다. 그래서 뭐 엔지니어링 관련된 그런 분야를 준비하신 분, 그 다음에 공기업 준비하신 분, 그리고 소방 공무원을 준비하신 분,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분야로 우리가 진출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 전망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소득 수준이 올라갈수록 선진국에 올라갈수록 뭐가 더 되냐면 안전 쪽에 비용이 더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전 쪽에 기업이라든가 이런 국가에서도 바로 정책적으로 투자를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은 대단히 밝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소방 수준이 여러 선진국보다는 좀 떨어져요.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럼 소방설비기사 취득을 하면 경력이 없을 때는 바로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의 주인력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의 보조인력, 소방시설 공사업의 주인력, 그리고 소방시설 관리업 보조인력인데 이게 점검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자, 1급 소방안전관리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설비기사를 바로 취득을 하면 바로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의 주인력과 소방시설 공사업의 주인력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산업기사를 취득을 했을 때 산업기사는 전부 다 보조인력으로 출발이 됩니다. 자, 보조인력 출발해서 경력이 쌓고 그 다음에 기사를 취득하시면 바로 주인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기술자격에 따른 기술등급의 분류에서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자, 특급은 소방기술사, 그 다음에 소방시설 관리사 5년 실무 경력. 자, 기사는 전기 분야가 있고 기계 분야가 있죠. 아무거나 8년 이상 실무 경력. 그 다음 산업기사는 11년. 그러다 보니까 특급 기술자가 되려면 산업기사와 기사는 3년 정도의 실무 경력의 차가 생기더라 이런 얘기죠. 굉장히 큰 차이가 되는 거죠. 자, 다음에 고급입니다. 소방시설 관리사, 그 다음에 기사 따고 5년 이상, 산업기사는 8년 이상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3년을 더 더하면 뭐가 돼요? 특급이 되는 거죠. 자, 중급 소방설비기사 전기기계. 그러니까 뭐냐면 소방설비기사를 취득하면 중급 기술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산업기사는 3년 경력. 자, 이렇게 차이가 발생이 되죠. 자, 초급 소방설비산업기사를 취득하면 초급이 된다. 이런 기술 자격 등급이 있어요. 다음에 소방사 감리원 기술 등급 자격인데, 감리원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특히 초급 같은 경우 보면 설비기사 취득하고 1년 이상 실무 경력을 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이전에 봤던 내용은 뭐예요?
바로 기술자 등급을 갖다 봤을 때는 소방설비기사 취득하면은 바로 뭐예요? 중급이 나오죠. 근데 감리는 뭐냐면 시공하는 사람을 갖다가 뭐예요? 자, 바로 지도 감독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 초급은 소방설비기사 플러스 1년 이상의 실무경력. 그 다음에 산업기사 취득하고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야만 자, 초급 감리원이 자,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자, 시공 기술자 등급보다는 이 감리원의 등급이 경력을 더 많이 요구를 해요.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가 이제 이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설계라든가 시공은 이제 바로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감리원 같은 경우는 이제 실무 경력이 있어야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방시설 관리업의 점검. 이것도 자, 실무 경력 없어도 바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 시공, 그 다음에 관리업. 여기는 자, 바로 자, 가능하지만 이 공사 감리원은 반드시 실무 경력이 있어야 이렇게 기술 등급이 분류가 됩니다. 아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취득해서 뭐 설계, 시공, 그 다음에 관리 즉 점검, 여기 관련된 경력 쌓으시고, 자, 내가 이제 또 감리를 한번 경험해보겠다 그러면 이제 그 경력 가지고 이제 감리원 수첩 발급받아서 이제 감리 쪽으로 나가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엔지니어링 관련된 부분은 그게 네 가지 분야로 나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정리하면 설계 분야, 시공 분야, 그 다음에 감리 분야, 바로 관력 점검 분야 이렇게 구성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자격의 연계인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시작이 뭐 소방설비 기사나 소방설비 산업 기사 여기 시작이지만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 여기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보면 설비 기사 취득하고 4년 이상 실무 경력을 쌓으시면 이제 소방 기술사 자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2년 이상 실무 경력이나, 그 다음에, 산업기사는 3년 이상의 실무 경력, 그러면, 이제, 소방시설 관리사를, 자, 응시할 수 있는데, 내용 갖다 아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소방시설 관리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응시 자격에, 이제, 변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로는, 바로 2022년도부터는, 이제, 응시 자격 제한을 없앱니다. 자, 발표 자료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볼 수 있는데 그 대신에 바로 합격 점수를 올리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바로 소방 점검 실무에 관련된 그런 부분을 더 강화시켜서 출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도 변화가 좀 생기는데요. 어쨌든 2021년도에는 자 이게 그냥 가니까 2021년도 기준 잡아 설명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산업기사 취득하신 분들은 이제 1년 이상 실무 경력 쌓으면 이제 설비기사 이제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자, 또는 산업기사 취득하고 3년 경력 쌓으시면 이제 시설관리사 응시자격이 됩니다. 내년까지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제 응시자격 제한이 없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이제 자격은 이렇게 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응시자격을 좀 살펴볼까요? 자, 응시자격의 확인은 이제 Qnet이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응시자격은 이제 소방설비 기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뭐 산업기사를 준비하신다 그러면 소방설비 산업기사 응시 자격을 찾아보시면 자 되겠죠.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람에서 자 산업기사 1년 실무 경력, 그다음에 기능사 3년 이상이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이 기능사는 아무 기능사나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방 관련 이제 3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된다 이거죠.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신 분 있다 이렇게 되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전기 기사를 취득을 했다, 정보 처리 기사를 취득을 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관련 학과 대학 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 예정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관련 학과는 이제 상당히 넓어요. 그러니까 이 공학에 관련되는 분들은 안전관리 분야다 보니까 다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에 3년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 등 플러스 1년 이상 실무에서 자, 요거 3년하고 1년 더해서 4년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2년제 전문대학 졸업 플러스 2년 경력. 자, 마찬가지로 2년, 2년이니까 4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술 훈련 과정 이수자 또는 이수 예정자, 그리고 직무냐,
산업기사 수준 기술 훈련 과정 이수자 플러스 2년 이상 실무 경력이 되어 있고요. 4년 이상 실무 경력. 그 다음에 자 외국에서 동일 종목에 이런 자격을 취득하신 분 이렇게 또 되겠다 이거예요. 응시 자격이. 아, 그 다음에 이제 학점 이수자인데요. 요게 우리 이제 졸업 예정자분들이 이제 또 눈여겨봐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죠. 4년제 졸업 예정자는 106학점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4학년에, 3학년까지 마쳤는데 내가 106학점이다. 106학점 이수했다 그러면 시험 볼 수 있는 거고요. 보통 졸업 예정자는 4학년 재학 중인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4학년 재학. 근데 3학년까지 봤을 때 106학점을 이수했다 그러면 4학년 재학이 아니더라도 내가 시험 볼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이 4학년 때 휴학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자, 그분들은 학점을 네, 확인을 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년제 졸업 예정자는 이제 81학점 이상. 그리고 2년제 졸업 예정자는 41학점 이상. 자, 요렇게 자, 학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점 이수자. 그러니까 기사,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산업기사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니까요. 그거 참고로 이렇게 찾아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시험 안내 보시죠. 자, 과목하고 이제 검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시험 과목은 이제 필기가 네 과목이 출제가 됩니다. 소방 원론, 소방 전기 일반, 소방 관계 법규, 소방 전기 시설의 구조 및 원리에서 이렇게 네 과목이고요. 1번부터 20번까지, 그다음에 전기 일반은 21번부터 40번까지, 관계법규는 40일에서 60번, 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는 60일에서 80번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게 시험 과목이에요. 자, 그 다음에 검정 방법은 사지 택기령이고 과목당 20문항 출제되고 과목당 30분이다. 자, 한 과목에 30분씩, 그러니까 네 과목이니까 자, 120분, 즉 2시간 시험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격 기준은요,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다. 과목당 이제 40점 이상이니까 몇 개 맞추시면 되는 거죠? 과목당 자, 20문제 중에서 20개 중에서 8개 그렇죠? 8개 이상 맞추시면 되는 거고요. 전 과목 평균 60점이니까 자, 평균적으로 12개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네 과목이니까 자, 몇 개 이상? 48개 이상을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산출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총 20개, 과목당 20개에서 8개 이상을 맞추고 평균적으로 한 값이 합쳐서 48개 이상이 나오면 합격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과목에서 7개를 맞았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보통 이제 과목당 뭐라고 그래요? 낙제라고 해서 7개 자 밑으로 맞게 되면 과락이라고 하죠. 과락. 그러니까 1개부터 7개까지는 과락이라 네. 합쳐서 48개 넘어가도 이거는 불합격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목별로 골고루 공부하는 게 좀 좋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효율적인 학습 순서는 어떻게 되냐. 네 과목을 어떻게 준비하실 거냐. 첫 번째로는 이제 소방 원론을 먼저 공부를 합니다. 자, 두 번째 과목은 소방 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를 이제 공부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이거고, 세 번째는 소방 전기 일반,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소방 관계 법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과목 중에서 원론이 제일 쉬워요. 가장 쉽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전기 일반과 소방 관계 법규에서 자, 이 두 과목을 또 어려워하신 분이 있어요. 자, 법규 자체는 굉장히 딱딱하고 어렵습니다. 외워야 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자, 이해 자체가 잘 안 되죠. 이거를 네, 법이다 보니까. 그래서 네, 그런 외우는데 굉장히 힘드신 분이 있고요. 전기 일반 같은 경우는 또 뭡니까? 공학적으로 또 계산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계산이 또 힘드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 두 과목을 좀 힘들어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소방 전기시설의 구조의 원리는 여러분들이 자, 힘들어도 반드시 저거는 공부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이게 나중에 어디 나오냐 바로 실기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합격하려면 필기만 붙으면 안 되잖아요. 실기도 최종 합격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네 과목 중에서 소방 전기 시설의 구조 및 원리만큼은 시간 투자를 가장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 투자 많이 하셔서 여러분들이 80점 이상을 맞추면 나중에 실기 가서 굉장히 실기가 쉽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자, 근데 그 반대로 소방 전기 시설 구조 원리에서 간신히 관악 면하고 자, 필기 붙었다 그러면 실기 가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자, 그때는 외워서 써야 되는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필기 공부할 때 이거를 많이 좀 공부를 하시고요. 자, 목표 점수는 원론 전기시설 구조 원리는 80점, 전기 일반과 소방 관계 법규는 자, 60점을 목표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런 부분과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실기에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강의하면서 이런 거는 뭐 실기에 관련된 거다. 이런 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 그런 거 위주로 좀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런 순서. 그러니까 그거보다 뭐 나는 이제 일반 전기기사를 따고 왔다. 그러신 분들은 뭐 이제 자, 전기 일반을 먼저 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이게 일반 전기보다는 쉬우니까요. 전기하고 그리고 원론하고 요거하고 뭐 법규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 그렇지 않고 그냥 처음 하는 거다 그러면 이제 원론부터 하시는 것을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우라에서 제시하는 합격 전략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비전공자와 전공자가 있어요. 자, 비전공자는 강의가, 기초 강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어라든가 이런 이제 기초 수학 같은 게 좀 어렵다 보니까 이제 그거 먼저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입문 강의, 그리고 기본 이론, 기출 문제, 파이널 강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좌가. 자, 그래서 기초 강의는 기초 수학 소방 용어가 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 이론. 자, 기본 이론도 반드시 5회도 네, 5번 이상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이거죠. 5번 이상. 해서. 그 다음에 기출 문제는 최소 5년치를 자, 5회독을 하시면 됩니다. 5년치를.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뭐 10년치, 15년치 많이 본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5년치만 보더라도 거기에 관련된 문제와 내용을 정확히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충분히 붙을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5년치만 보셔도 충분하다. 그리고 파이널 강의는 어떻게 됐냐면 과목별로 100문제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과목이니까 400제예요. 이거는 뭐냐면 그동안에 나왔던 것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만 구성을 해서 문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 중에서도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순서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공자다 그러면 기본 이론, 기출문제, 파이널 강의 이 순서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기본 이론은 이제 3회독 하시면 되고요. 전공자니까. 그 다음에 기출문제는 5년치 5회독 보시고 자, 파이널 강의, 자, 과목별 100제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공자는 기본 이론을 5회독, 그렇죠. 비전공자가 기본 이론을 5회독, 전공자는 기본 이론을 3회독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만큼 기본 이론이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공했는데 좀 기본이 좀 어려워요. 그럼 더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최소 3회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비전공자 하신 분들은 5회독 이상은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재 보면 앞에 요약 정리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문제 푸는 것보다. 그런 요약 정리를 먼저 다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필승 합격 전략입니다. 첫 번째는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라. 이제 키워드 파악하자. 그러니까 내용은 잘 모르더라도 이제 기출문제.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소방원론을 딱 분석하고 싶다 그러면 소방원론이 1번부터 20번까지잖아요. 그러니까 1번부터 20번이고 1년에 3번 시험 보잖아요. 자, 그러면 회차별로 1번부터 20번까지 쭉 넘겨보는 겁니다. 쭉 뒤에 기출문제 있으니까 교재. 쭉 넘겨보다 보면 앞쪽에서 봤던 비슷한 것도 좀 보이기 시작하죠. 자, 그런 거 체크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반복해서 나오는 문제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거 분석을 해놓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핵심만 집중하자. 다는 못하니까요. 공부 범위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핵심만, 알맹이만 100점 중에서 60점 이상 맞을 정도만 하자 이거예요. 네, 우리가
자, 이것만 올인해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중에서 일부분 시간 쪼개가 자는 거기 때문에 100점을 맞으려고 공부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적당히 그 대신에 핵심만 그런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부 순서는 서술형과 계산 문제 나옵니다. 근데 계산 문제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자, 계산기 누르고 그다음에 수식 정리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오래 걸리는데 서술형 문제는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서술형 문제를 먼저 보시고 그리고 나서 계산 문제를 이제 풀어보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서술형도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부터? 쉬운 것부터 먼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건 다 건너뛰고 쉬운 것부터. 그러면 나중에 되면요. 어려워서 건너뛰었던 것도 이제 눈에 또 들어옵니다. 자, 그게 반복 학습의 효과예요. 그 다음에 계산 문제는 쉬운 거, 어려운 것은 되도록이면 답을 외우는 게 좋다. 자, 근데 가능하시면 어려운 것도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한 문제당 이제 보면 생각해 보세요. 과목당 30분이라고 했잖아요. 과목당 30분. 맞나요? 30분. 자, 몇 문제 나오죠? 자, 20문제 나옵니다. 그러면, 자, 한 문제에, 자, 몇 분이에요? 1.5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1.5분 동안에 여러분들 풀 수 있으면 푸시고요. 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버리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쉬운 문제는 뭐예요? 1.5분 내에 풀 수 있는 거, 풀어지는 거, 이런 게 쉬운 거다. 그러면 시험 문제 생각을 해보시면 어려운 거는 나옵니다. 근데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오지를 않아요. 어려운 게. 자, 만약에 계산 문제가, 6문제가 나왔다가 가정했을 때, 6문제가 계산 문제다. 그러면 이 중에서 어려운 거 2개, 그 다음에 중간치 2개, 쉬운 거 2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이나 같은 경우는 내가 1.5분 동안에 충분히 풀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자, 숙달된 사람 아니면 풀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는 되도록이면 버리고, 그 다음에 어려운 것 중에서도 반복해서 나온다 그러면 답이라도 외우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답노트를 만들자. 아, 이거는 뭐냐면 내가 문제를 풀어가면서 자, 틀렸던 부분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럼 틀린 문제를 다 쓰는 게 아니고요. 자, 왜 이거를 틀렸을까? 자, 이유가 있겠죠? 암기가 덜 됐다? 공식을 잘못 적용했다? 공식에 따른 단위를 이해를 잘못했다? 자, 이런 것들 정리하는 겁니다. 자, 매일 공부하는 습관을 갖자. 두세 시간. 자, 기자는 매일 두세 시간만 하면 됩니다. 근데 매일 공부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어떤 분은 공부를 갖다 막 몰아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도 의미가 없어요. 자, 매일 공부하는 게 좋다. 두세 시간씩. 자, 그리고, 제일 자신감이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공부해야 되는데, 자, 그게 너무 없어요. 왜? 학교 다닐 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본 적이 없으니까. 또! 그때는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아예 관심을 안 갖죠. 근데 지금 나이 들어서, 연세가 좀 있어서, 퇴직을 앞두고, 정년이 얼마 안 남고, 그 다음에 취업이 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악조건 중에서 내가 이거를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는 얘기죠. 자,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동안 안 해서 못했던 거지 우리가 밥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들 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자. 자투리 시간.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버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점심이나 저녁 식사하시고 쉬어야 되니까 뭐 인터넷 검색하고 TV 보고 이런 자투리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만 활용을 하셔도 하루 두세 시간 만드는 거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틈만 나면 메모하셔가지고 계속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요점링 노트 필독 그리고 반복학습 모르는 것도 세네 번 반복하면 된다. 반복에 반복. 잘 모르겠는데 한 번 더 잘 모르겠는데 그럼 두 번 들어야죠. 두 번에도 모르겠는데 세 번 해야죠. 세 번 더도 모르겠는데 그럼 네 번 다섯 번 해야죠. 알 때까지 해야 되죠. 여러분 개인적인 차가 있는 거잖아요. 개인적인 차가. 그러니까 자꾸 보시다 보면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신감을 갖고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여러분 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무쪼록 잘 준비하셔서 자, 2021년도 여러분이 원하는 시험에 자, 꼭 합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